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아, 이제 9월 12일 것부터 또 운세 방송을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그거 안내 먼저 좀 드릴게요. 지금 달력 모양이 앞에 있을 텐데 미리 커뮤니티 공지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매달 초에, 그래서 빠르면 10월 초부터 제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왜냐면 저는 만세력 책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보통 분들은 어플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어플 자체가 절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어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제보 받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절기가 바뀌었는데도 절기 자체를 잘못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거나 그런 어플들이 좀 있어서 그 절기라던가 날짜를 이제 주간 운세나 월 운세를 따로 이렇게 볼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쫙 간단하게, 예쁘진 못해요. 달력을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좀 쓸데없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절기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을 딱 달력 형식으로, 요런 달력 형식으로 제가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지에 매월 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운세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각 날짜별로 있는 일진 상관없이 그냥 이날이 어떻고 저날이 어떻고 공통 일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매 주간 운세 때마다 이날은 이렇고 저날은 저렇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인트로 부분 보시고 본인 거 보시면 되고요. 날짜 일간 위주로 보시는 것도 그동안 계속 이제 그렇게 봐오셨겠지만 이걸 조금 바꾸셔도 돼요. 월간으로 보신다거나 아니면 연간으로 보신다거나 본인이 태어난 띠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시공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걸로 이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응용을 하시는 것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모집 없느냐, 이제 겨울마다 제가 가을이나 겨울에 늘 받는 질문인데 어쩌면 2023년도에는 제가 아예 강의 모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형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혹은 아예 강의 모집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갑을 병정 이렇게 지금 쭉 살펴볼 텐데 갑목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는 실시간 방송 형태, 라이브 방송 형태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형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재방송으로 돌아갈 때는 제목 아래쪽에 땡스라고 떠 있어요. 그 땡스를 클릭하시면 약소한 금액으로 제게 후원이 가능합니다. 아, 나는 후원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매달 1,990원씩 제게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갑목 시작하기 전에 공통일진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요번 참에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첫 번째 날짜 보시면 무진일이죠. 이 무진일 월요일은요,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뭐든지 이제 한 번에 잘 안 되면은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아,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감정이고요. 화요일은 공통적으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든다고,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을 화요일에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고, 또 마감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에 마감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변명되면서 넘길 수, 공통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공통일지는 이제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을 칭찬 듣기는커녕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쟤 뭔데 저래 이러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쟤 뭐지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런 시기 질투가 그 사람들 목구멍에서 넘어와서 내게 전달이 직접 되는 거죠. 혹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니 이러면서 와서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상대편 사람들. 그럼 목요일은 또 어떤 공통일진이 될 수 있을까? 이 글자 그대로 신미일이잖아요. 사람들과 다소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 근데 이제 본인의 성격이 이제 확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고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평상시에 인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늘 양보를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요일에는 좀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럼 금요일은 또 어떤 흐름일까? 금요일에 들어온 날짜 자체가 모여서 이제
금요일이에요. 하필 또 임신일이라서 술도 한잔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소개팅도 할 수가 있고 전여달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일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얼굴 보고 혹은 대화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은 또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본인답지 않게 막 오버해져서 그리고 기분이나 감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옛날 남자친구가 생각나네. 이런 상황이 토요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은 또 어떠한가? 일요일은 갑술 일이 들어있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이에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일 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일진 뭐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때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진짜로 간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간목입니다. 간목일간분들은 이번 주간에 이제 전주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금균이 강해지는 실제 또 그 전주에 저희가 기유월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경금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것은 일요일 끝까지 갑니다. 편관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요. 전주에 이어서 받는 겁니다. 앞주에 받았던 이 경금과 이번 주에 받는 경험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적으로 좀 더 다운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시시각각 당황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월요일 무진일부터 살펴보자면 변제가 천간과 지지의 간목 입장에서 들어왔고요. 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에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고 조언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화요일 9월 13일은 기사일입니다. 정제가 정간에 그리고 식신이 이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요.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아마 가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이나 신변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9월 13일에는 좀 안부를 들여다보시고요. 거리가 이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9월 14일 수요일에는 경호일, 천간에 변관이,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요.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철학적인 사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돈 벌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막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올라오는 날이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게을러지고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생각이 전반적으로 수요일에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9월 15일 목요일은 신미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인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실제로 입고가 되는 날이거든요. 이 신미일 목요일에는요. 간목일간분들께서 나랑 상관없는 상황에 에너지가 계속 들락날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 엉뚱한 관심, 엉뚱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나랑 전혀 관련 없는 부서 사람에게 저 사람 왜 오늘 지각했지? 저 사람 왜 오늘 슬퍼 보이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그럼 9월 16일 금요일 임신일은 어떨까?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요. 기존 거래나 계약관계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거래나 계약관계가 달라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본인 하시는 일 자체가 윗사람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아예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이 총무였는데 전혀 다른 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9월 17일 토요일은 또 어떤가? 계유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상대방과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허황된 대화만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대화 자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만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날 내가 어떤 작품을 쓴다? 그러면 SF물이라든가 무협이라든가 판타지 그런 이 세상과 관련 없는 어떤 윤생, 윤회인데 제가 잘못 얘기해. 윤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글을 막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 마지막 날이죠. 9월 18일 갑술일은 또 어떤가? 비견이 정간에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또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두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건강,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상황들이 내게 놓이는 통보에 가까운 협의가 없고 이 당황이라는 것은 내게 의논이나 협의가 없고요.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는 형식의 당황스러움들이 많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일간은요, 전주에 이어서 경금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 정관이 있습니다. 억지로 외부 상황에 강하게 끌려다니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 12일 월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제가 현관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 인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날카롭게 이 을목을 비판을 하는 상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9월 13일 기사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의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인데 속사정은 다소 복잡할 수가 있는 날입니다. 말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비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수요일은 9월 14일 경호일인데요. 정관이 정관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사업가에게는 고객층이 생기는 일이 생기고 또 직장인에게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수요일에 일어나겠습니다. 고객층과 매출. 시청자층이 생기기도 하겠네요. 저처럼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9월 15일 목요일 신미일은 어떠하냐면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고 하는 창고지 자체는 목의 에너지가 들락날락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생기고요. 신중해지고요. 목요일은 여유, 신중해지고 또 평상시보다 냉정한 판단이 가능한 날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한다거나 평상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현력 자체가 떨어지는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9월 16일 임신일은 정인이 정관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과하게 뭔가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한 보상을 받게 되거나 과한 어떤 선물을 받게 되거나 또는 전혀 엉뚱하게 내가 마치 미치는 장사 같은 손해보는 일도 당할 수가 있어요.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할부 또는 이제 운동을 하러 어떤 센터를 내가 등록을 하게 됐는데 필요 없는 과정들까지 과하게 등록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요, 가급적이면 받는 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하게 어떤 선불 계약을 한다거나 선불 결제를 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9월 17일은 개유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전관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해왔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만남이 을목에게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9월 18일 갑술일은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또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날 일요일만큼은 을목들에게 을목 일간분들에게 주변인들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병화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전주에 이어서 현재에 해당하는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우선 이번 주간에는 전주와 다르게 쉬어가는 게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12일 첫째 날 월요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우선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 고가 되는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판단이 커지기가 쉽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칫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신하고 이런 과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소 좀 의견 충돌,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 9월 13일은 기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게 되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화요일은 또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또 관심이 기분 좋은 기회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9월 14일 경호일이 들어왔는데요. 편재가 천간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게 되고요. 마음먹었던 일들과 계획들을 강하게 본인이 추진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것들을 결국 손에 넣게 된다거나 또는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멀리 장거리 이동을 하시게 된다. 강하게 내가 실행하고 추진하시게 되는 실행성이 아주 강해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15일 신미일이 들어왔는데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본인이 찾지 못한 물건을 가족이 대신해서 찾아주게 된다거나 또는 내가 좀 기대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해결 요청을 하게 되는 즉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9월 16일 임신일이 들어왔는데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일찍 결론을 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게 되다가 오히려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천천히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금요일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말 9월 17일 개요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이 이제 비로소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 병화분들이 성격이 어떻고 저렇고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지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병화를 더 처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으로 9월 18일 갑술일도 살펴보자면 편인이 정간에 들어와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이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기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을 이제 만약에 하신 게 있다 한다면 약속이 잘 지켜지지가 않고요. 미뤄지거나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약속 장소에 잘 나오지도 않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일도 다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정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은 이번 주간의 전주에 이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정재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가 전주와 다른 부분은요. 우선 낮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기회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밤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속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거 염두하시고 각자 대입해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날짜 월요일 9월 12일 무진일부터 살펴보자면 전간에 상관이 지지에도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를 해내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처를 찾게 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 거죠. 9월 13일 화요일은 이어서 기사일이 되기 때문에 정관의 식신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본인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거나 지나친 겸손 또는 자기 희생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하단 듯이 본인을 너무 낮추거나 또는 내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겨우겨우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이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양보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4일 수요일은 경호일이죠. 정재가 천간에, 지지에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내가 도전을 하게 되는, 즉 모험심이 아주 빵빵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5일 목요일은 신미일이에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불안하고 또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고요. 또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본인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 9월 16일 임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을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바람에 원래 상태보다 과하게 포장하게 되는 날이에요. 상대방에게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전달한다고 노력을 한 결과가 좀 부풀려져서 왜곡돼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아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나를 사랑한대, 나 저기 애인 있는데 제가 나를 사랑한대 어떡하지?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9월 17일 토요일은 개요일인데요. 편관이 천간에,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언에 대한 기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주목해서 나의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기회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8일 일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그리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요. 또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들락날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같이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을 하게 돼서 화의 에너지, 토의 에너지 들락날락하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정화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고 신중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주구조에 따라서는, 이건 이제 공동일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주구조에 따라서 저 토의 설기가 반갑지 않은 사주구조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전주에 이어서 경금에게, 즉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추구하고자 하는 승부와 그리고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를 드디어 얻어내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9월 12일은 무진일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본인까지 곤란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월요일에는 주변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9월 13일 화요일은 기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무토일간 분들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평판이 좋아지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월 14일 수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활동하시다가 사소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일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15일 신미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는 날입니다. 손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을 이날 무토일관들께서 지켜보시게 되는 날이고요. 솔직히 이제 운이 좀 따르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이 해결이 되니까요. 9월 16일 금요일은 임신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에서 무토일간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 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무토에게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해결사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이죠. 9월 17일 토요일은 개유일입니다. 그래서 정재가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계획에 없었던 목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금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토요일인데 아직 주중되려면 멀었는데 갑자기 이거 사야 되나? 아니면 갑자기 그 차키를 안에 넣어가지고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을 불러서 비용이 또 나가거나 생각지 않았던 현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어디 시장을 봐야 한다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병원은 카드가 된 건 상관없겠다. 아니면 현금이 필요한데 내가 현금이 당장 없어가지고 교통수단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현금만 거래가 되는 어떤 유원지에 놀러 가셨는데 현금 부족 현상이 생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만 원인데 8만 원이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현금 부족 현상이 토요일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 9월 18일 일요일 갑술일을 한번 볼게요. 갑술일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는데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겠죠. 술토는 생명이 살기가 좀 어려운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호술 운동을 하는 땅이기도 하고 인성에 해당하는 이 화가 화의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면서 입고가 되죠. 그래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토의 에너지도 들락날락하면서 입고가 됩니다. 게을러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토일간 분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표현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감이 다소 상대방들이 볼 때는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답답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만 그래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 나 후원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월 1,990원입니다. 자 이제 다음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전주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자신을 좀 더 가다듬게 되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내가 보충을 해야 되는가라는 점검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 분들께서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큰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딱 어떤 사업에서의 고쳐야 할 점들 또 누군가의 조언이 날카롭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9월 10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무진일이라고 해서 겁재가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죠. 그래서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면서 기토 일간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고 또는 멀리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9월 13일은 기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 또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에게 기토일간 분들께서 상당히 무례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배신, 배반, 뒤통수 이런 일들을 또 당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9월 14일 수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
자신감이 크게 이 수요일에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은 신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이에요. 별것 아닌 일에 막 씩씩거릴 수도 있고요. 표정으로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목요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귀인이죠. 그게 이제 목요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9월 16일 임신일은 정제가 정관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거나 어떤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회식에서 회식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눠서 내도 되는데 본인의 카드로 대신 모두의 식사를 내가 쏠게 이러면서 나서게 되는 그 실속 없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토요일은 개요일이 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주변에서 기토일관 분들을 찾는 연락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인기, 연락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9월 18일 갑술일은 정관이 천간에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들락날락 입고가 되고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봉사를 했거나 또는 어떤 재능에 대해서 나눔을 했거나 이런 선한 일들의 보답 또 보상 이런 것들이 몰아서 일요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이나 다른 형태로 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돈으로 한번 돈줄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기토에게 쏟아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운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이렇게 이번 주간의 전주에 이어서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겠습니다. 우선 경쟁 상대가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구설이, 질투가,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날짜부터 후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은 무진일이죠. 지금 편인이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뤄지고만 계속 있었던 계속 대기하고 지연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게 계속 상반기부터 뒤로 계속 밀려나고 있었던 약속, 대기 지연을 타고 있었던 이런 약속이나 계약건들 또는 재판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약속이나 계약들도 마찬가지로 체결이 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고요. 화요일은 9월 13일 기사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요. 새로운 환경이나 목표를 세우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이. 9월 14일 수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가까운 사람의 안전이나 신변에 또는 어떤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로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같이 서울에 있었는데 지방으로 가게 됐다거나 그 사람이 혹은 같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래도 좀 볼 수 있었는데 해외로 갑자기 가게 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목요일은 9월 15일 신미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지요.
그래서 경금을 향한 구설수와 그리고 또 이후 송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이 사실 좀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아닌데 이 일이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금요일 9월 16일은 임신일인데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일들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개요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큰 목표를 위해서 다소의 어떤 손해를 감내를 하게 될 수 있고 또 참을성 있게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나 무례한 말에 대해서 내가 더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때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흔치 않은 차분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차분해지고 인내심도 강해진 날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이죠. 9월 18일 갑술일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거리면 관고지 환경도 되고요. 토의 에너지가 인성인데 여기서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신금도 경금이라고 하는 아주 바쁜 와중에 겁재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바빠진다는 것은 월 운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주변에서의 간섭 또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 9월 12일 무진일부터 살펴보자면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 결정 자체를 신금분들께서 쉽게 내리지는 못하고 여러 번 결정에 대한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3일 기사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이 좀 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 보였다 그런다면 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속 자체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일의 결정 자체가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분 없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냥 변덕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9월 14일은 경호일이 들어왔어요. 겁재가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간에 깊은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신금분들의 탓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럼 목요일은 어떠하냐면 9월 15일 신미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들락날락 입고가 되는 상황이라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같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부재중으로 상황 자체가 변경이 되는데 신금분들께 오히려 그 부재중 상황 자체가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요일은 9월 16일 임신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날이에요. 좀 더 밀어붙이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욕심과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7일 토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운의 상승이 소폭 예상이 됩니다. 이날. 그런데 자칫 이제 지나친 자신감 또는 자만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성이 필요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9월 18일 일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와서 정재가 천간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할 수가 있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분들 뜻대로 하루가 흘러가지는 못하고요. 외부에서의 간섭과 참견과 지적질과 오지랖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좀 밖으로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전주에 이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금의 영향으로 넘어가게 되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월별 운세 먼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몇 달 먼저 올려놨으니까 우선 임수분들은 이번 주간에 대체적으로 또 인기가 높고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신다 하더라도 본인을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와 보람이 있는 그리고 보상이 들어오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금이 철분이 과한 부분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월요일 9월 12일 무진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관이 전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요.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또 생기기 쉬운 날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다소 힘이 드는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 9월 13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사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객층에 다소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20, 30대가 많이 들어왔던 콘텐츠다. 내 손님들은 좀 나이대가 있다. 그런데 고객층에 오늘 변화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고객층에 다소 변화가 예상이 된다. 9월 14일 수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정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처음 세웠던 계획이나 약속이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5일 목요일은 신미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과감한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게 아니면 뚜렷한 보상을 취하게 됩니다. 아, 이번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고기를 아주 푸짐하게 먹을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금요일은 9월 16일 임신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인기가 또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9월 17일 토요일은 계유일인데 겁재가 전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숨겨진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 날이죠. 9월 18일 갑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특징이 이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할 수 있고요. 재고지가 또 조성이 되고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또 이렇게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관고지까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확대돼서 보여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이해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입니다. 개수일간도 전주에 이어서 경금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 되는데요. 정인에게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월별 운세에서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건강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12일 월요일은 무진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월요일에는 이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내가 손댔을 때 실패가 없을 것 같은 또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 판단력 자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9월 13일 화요일은 기사일이거든요. 변관이 정관에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직접 해결은 못하고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떠넘기게 될 수도 있어요. 감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 자체가. 그 다음 수요일은 9월 14일인데 경호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잘해왔던 업무를 다른 형태나 다른 분야로 갑자기 바꾸려고 중단하게 되거나 아예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냥 다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그냥 이걸 접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목요일 9월 15일은 신미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거려서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평소보다 좀 더 냉정해질 수가 있고요. 목요일에 그리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에 일에 이런 그 마무리 자체가 잘 되지가 않아서 머뭇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은 9월 16일 임신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특정인에게 일방적인 외면이나 어떤 차단 또는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의 상황입니다.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9월 17일 토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정간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 간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깊지 않은, 깊지 못한 표현이 서로 간에 대화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유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기도 하고 또 소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표현, 현명하지 못한 좀 짧은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 표현이 이날 내 마음에도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고 내 입에서 나온 또 설익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시를 또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9월 18일은 갑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들락날락하는 재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들락날락 또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거저 이득을 얻게 되는 아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서 걸리는 그런 흔치 않은 날이 9월 18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개수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흐름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상황에 대입하시고 미리미리 이제 다이어리 같은데 체크하셔서 이 운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